Langsung kita mulai hari ini. 스타들의 스타 여러분,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에이. 와. 저희가 저희 3개월 전에 1월달에 네, 뵀는데 그죠?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세 달 만에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어요? 종종 있는 일. 사실 숨만 쉬어도 멋있어지는 게 네, 바로 저희 아닙니까? 맞습니다. 숨 좀 많이 쉬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달 만에 보는 우리 인도네시아 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탄소년단 제대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정말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BTS와 함께 본격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제가 또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잖아요, 이번에. 바로 젠가 인터뷰입니다. 와, 젠가 인터뷰. 젠가 인터뷰. 아, 느낌이 오네. Mulai sekarang kita akan melakukan Jenga interview. Jadi selama permainan, member BTS harus menjawab sambil memainkan Jenga. Jadi langsung kita lihat bagaimana permainannya. 다 잘해야 되는구나. 게임까지 잘해야 되는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방탄소년단의 센스 그리고 인터뷰 스킬을 그렇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젠가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아, 부담돼. 아, 부담돼. 안 됐어요, 준비. 준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저희 옆에는 젠가가 등장을 했는데 오늘 이 젠가 인터뷰를 위해서 제작된 초대형 젠가입니다. 크네요. 자, 지금 보기에는 좀 크니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젠가 인터뷰. 아.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예.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씨, 자, 슈가. 영케맨. 영케맨. 아, 지금 첫 번째 주자라 긴장한 표정이 맞아요. 역력하죠? 슈가, 젠가. 휴가. 자, 이번에 B앨범 네.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각자 역할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그쵸.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일단 지민이가 이제 음악 제작 이제 총 이제 매니저를 했었고 이제 태영이가 이제 비주얼 관련돼서 이제 총 매니저를 했었는데 감독. 정국 유진이가 감독했고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니 그 딴 걸 떠나서 지민이가 너무 열심히 음악 관련해서 정리해주고 또 태영이도 너무 열심히 막 자기 의견들 내고 정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편집하느라 고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다 열심히 보조해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결과물은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지금 저는 소름이 끼쳐서 이렇게 젠가 게임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요. 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았어. 생각보다 어려워. 형 보니까 어려워 보여. 쉽지 않아 보이는데? 두 번째 주자 누굽니까? 자, 지민이 가자. 제메.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라이브 고선 앨범을 이제 하셨는데요. 네. 하면서 준비 과정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 능력 있네. 저는 그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편하게 뮤비를 찍어본 적이 잘 없었어가지고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국 씨 덕분인가요? 예, 정국 씨 덕분이죠. 아, 감독. 이뤄서 이제 잘 해주셨다. 너무 멋있네요, 진짜. 자, 다음 주자 누굽니까? 다음, 찐. 네. 자, 찐은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아, 네. 자, 신인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지금 성장을 하셨는데 네. 변한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거가 가장 많이 변했나요? 역시 뭐 신인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할까지 변한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멤버들의 물 오른 비주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멤버들을 쫙 보시면 하나하나 빛이 납니다. 하지만 7년 전 영상을 보면 하나하나 같이 다 꼬질꼬질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주 그냥 번쩍번쩍 애들이 빛나가지고 누가 가장 번쩍번쩍? 누가 가장 번쩍번쩍? 저요. 원샷. 정말 7년 동안 변함없는 외모. 네. 예, 멋집니다. 예, 멋집니다. 네. 자, 다음 주자 누굽니까? 어디 갈까요? 제가 할까요? 오케이, 제요. 제요. 오케이. 자,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바로 또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일단 좀 스캔을 좀 할게요. 질문은 이제 정상의 자리에 선 만큼 네. 네. 데뷔 전 연습했던 시절이 많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피땀을 흘리던 과거에 스스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때 제이홉에게. 그렇죠. 그때 제이홉에게요. 아,
그때 제이홉 과연? 오케이, 그때 제이홉이요. 아, 그 친구 참 순수했고 되게 맑았고 아무것도 몰랐었죠. 근데 사실 그런 친구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너 자신을 믿고 그대로 앞으로만 계속 가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순수하게 이 자신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많은 결과가 나를 거야. 와, 지금 제이홉이 온전히 그때 제이홉과 교감을 하는. 그렇죠. 아, 교감했어요. 다음 누구입니까? 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낭패입니다. 갑니다. 방탄소년단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차별화된 무기, 차별화된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차별화된 무언가? 예. 분명히 차별화된 게 있죠. 당연하죠. 예, 이거는 답이, 아이고, 비었네. 답을 생각하면서 답을, 네, 젠가를. 답이 정해져 있죠, 이거는. 뭡니까? 오! 오! 오. 그, 이거는 저희 아미. 아미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방탄소년단의 차별화는 아미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멤버만치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미들이 저희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차별화가 된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지. 아미에게 한마디. 정말 진영이 말했듯이 정말 꼬질꼬질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짜 어려워요. 비비비비. 세계적인 그룹으로 이제 성장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가수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멤버들의 2021년의 행복과 건강이 가장.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태영아, 형은 감동했다. 그 건강과 행복이 가장 우선시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멤버가 건강해야 다른 네. 분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건강을 해야지 아미 분들에게 행복을 더욱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맞지, 맞지, 맞지. 저희는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멤버 누구입니까? 제가 남았는데. 아래. 자, 질문 드립니다. 각자에게 가장 많이 영감을 주는 멤버는 누구인지 궁금해요. 사실 뭐 영감을 이제 사실 뭐 아, 네. 영감 참 좋은데. 남자 저거. 이 얼굴 마주 보고 있는 그거. 주사위. 사실 이제 진영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네, 진심.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요. 맞지. 아, 내 음악은 좀 발전해야겠구나.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항상 저 뭔가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카메라 등지지 말아주세요. 등지지 말아요. 10년 차.